2017년 9월 10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방백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왕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였고 지혜로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왕이 다윗을 신임하고 신뢰하자 나머지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일에 관한 것은 고소할 틈이 없었습니다. 허물이 없었습니다. 왕 앞에 너무나 충성자였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 없고 거짓도 없었습니다. 고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총리와 방백들은 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무릎을 꿇지 마라.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 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세웠습니다. 왕의 직인이 지켰습니다. 변개하지 못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를 드렸으며 하루에 세번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다니엘을 사자 굴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 앞에 기도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했습니다.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다. 총리와 방백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번개하면서까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악인들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이 법령을 세웠습니다. 왕이 법을 세우면 변개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섭리를 감행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라입니다. 한 주간 묵상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